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던진다면 에러가 뜨게 돼요. 어떤 에러가 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냐는 질문을 던졌죠. 던졌더니 이렇게 에러가 떴습니다. 에러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은 많아요. 일단 테스트 PID 801번, 801번이 만들어졌고, 그죠? 그리고 얘는 726번에 의해서 구동되었고, 726번이 어디 있는지는 위에 한번 보시면 이게 726번 핸드린입니다. 그죠? 핸드린의 726번이고, 그리고 컴퓨터 어디스널 인포가 801번으로 지금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매번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PID가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라고 또 에러가 떠있는 내용을 보시면 No function close matching in Rumble Multimedia Annotate Video 3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Rumble의 멀티미디어의 71번 라인이죠. Rumble의 멀티미디어가 어디 있나요?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Rumble Multimedia 여기에 71번 라인 얘죠. Annotate Video 이게 지금 정의되지 않다고 되어있죠. Account User가 첫 번째 argument, Video ID Attribute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집어넣었죠. 제대로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당히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미 Body 해서 문재인 하고 2017년 5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라고 하는 결과가 이미 울프람 알파로부터 전달받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울프람 알파는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고, 울프람 알파로부터 정확한 답을 받았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러가 뜬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사용자 중에서 울프람 알파라고 하는 사용자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DB에 사용자 중에서 울프람이라고 하는 사용자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하는 방식은 어디 있나요? 여기 럼벌의 프라이빗 리퍼의 시더에 우리가 쓰는 이 시더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필요한,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마이 비디오즈 해서 로그아웃하고, 로그아웃해서 새로운 유저로서 울프람이라고 하는 유저를 추가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시드를 써서 동작을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Rumble account create user name ulfram username ulfram. 그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로그아웃하고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드 내용, 이전에 있던 시드 내용 얘는 필요 없겠죠. 이미 우리 다 만들었으니까 지워버리고 얘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빠져나가서 현재 Rumble Umbrella입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야겠죠. CD Apps이고, 그리고 Rumble 들어갔어. 그죠? Rumble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이죠. Mixlan Private Repo Backend Seed. Backend Seed라고 해도 되고, 그냥 우리 지금 Seed로 했으니까 Seed로 하면 되겠죠. 이전의 시드를 덮어 쓴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DB에 울프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용자가 한 명 추가가 되죠. 자, 추가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IX Phoenix 서버를 구동을 하고, 자, 구동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릴로드해서 다시 한번 중간점 플레이어를 돌리고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요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이 내용이 아닙니다. Who may created Erlang language.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Who created Erlang language에 대한 답, 울프람 답이 LM 에릭슨이라고 답을 전달해주고 있죠.